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찬성 194표, 재의결 기준에 6표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1차 표결 때보단 찬성표가 5표 더 나왔고 당론으로 반대해온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3명이 이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고 최상병 특검 즉각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방송사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자체에 반발하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94명에 반대 104명, 무효 1명.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기준에는 딱 6표가 모자랐고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뺀 야권 의원이 191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선 3명의 의원만이 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 표결 때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당론 대신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속이 깨진 건 아니라며 부결의 의미를 뒀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국혁신당은 곧장 대통령을 겨냥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표결을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동근은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 발의하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부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매수에 나선 거라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고 김혜경 씨 측은 본인은 결재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일행의 밥값 10만 4천 원은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2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오늘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밥값을 대신 내준 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매수하기 위한 걸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인 비서를 동원한 조직적 범행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수행비서 배 씨가 다른 사람들 바깥까지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여러 차례 치러온 선거에서 대접도 안 하고 받지도 않는 게 당연한 원칙이었다며 따로 얘기하고 지시할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값을 결제한 수행비서 배 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김 씨가 수행비서 배 씨의 밥값 결제 사실을 알았냐입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 모르게 배 씨가 결재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제보자의 녹취록이나 다른 증언들에 의하면 반대 증거, 피고인이 몰랐었다는 얘기에 대한 증거만 넘쳐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혜경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 하고 있다며 23억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왜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 새 세대에게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과 통합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의 총력전이 시작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도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최측근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을 위해 개인적 야망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istory is in your hands. The power is in your hands. The idea of America lies in your hands. 새로운 세대를 강조한 건 이른바 고령 리스크를 고스란히 트럼프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대선 전의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부분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흑인 여대생들을 상대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며 복지와 낙태권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These extremists want to take us back, but we are not going back.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를 광적인 좌파라고 규정했습니다. Harris has been the ultra-liberal driving force behind every single Biden catastrophe.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바이든의 연설은 매우 나빴다고 혹평했습니다. 본 선거전이 사실상 점화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CNN 조사에선 49대 46으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PR과 PBS 조사 결과는 46대 45,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더 박빙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선호하는 폭스뉴스는 양자간 TV 토론을 9월에 하자고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지금도 위메프 본사 앞에선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급히 팀원과 위메프 본사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위메프 본사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가요? 네, 날이 어두워졌지만 위메프 본사 안에는 여전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가득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하고 있고요. 어젯밤부터 이곳엔 고객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환불 순서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항의와 고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와서 기다리면 좀 해결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측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실제 환불해준 사례는 오전에 700건, 오후에 6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속도가 빠르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팀원 역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환불과 별개로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1,7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미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중소 판매자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메프와 팀원 본사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는 큐텐그룹 산하 쇼핑몰 관련한 상담이 지금까지 2,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전담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고, 금감원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상속받을 것 같은 재산이 있으십니까? 상속세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이번 안이 현실화되면 수십억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거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세금 깎아주는 게 백 몇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안 어떤 내용인지 먼저 김건유 기자입니다. 최근 할아버지의 별세로 서울에서 수십억 대 건물을 물려받게 된 A씨 가족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길 경우 상속세로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재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세금 쪽으로 결국에는 이야기가 가게 되더라고요. 25년 만에 정부가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춥니다. 다만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상속 금액부터 일괄적으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늘어납니다.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던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 기준에 맞춰 상속세를 계산하면 25억 원을 물려받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부담할 세금은 기존의 4억 4천만 원에서 앞으로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서 두 자녀인 경우 상속세는 1억 7천만 원, 세 자녀인 경우 4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였습니다. 중소중견 밸류업 기업에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의 최대 600억 원이던 공제 한도를 두 배인 1200억 원까지 크게 확대합니다. 또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별도로 적용하던 20% 할증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세액을 100만 원 공제하기로 했고 자녀 세액 공제는 10만 원 늘렸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조치는 2년간 미루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